유로피스라는 마트에서 주방용품들을 조금 사왔어요. 이만 열어볼까요? 그렇지. 유로프리스를 간 목적은 원래 타월을 사기 위한 것이었고, 제가 타월이 하나도 없어서 타월을 두 개를 샀어요. 도마입니다.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, 도마가. 원목이에요. 나무 잘라서 만든 거고. 프라이팬. 프라이팬. Made in. 프랑스에서 물건 왔네요. 프라이팬은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. 코팅이 잘 돼있고. 멀티비타민을 꼭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. 또 친절하게 이렇게 요일까지 적어놨어요. 이렇게 한 개, 두 개가 세트인 것 같고. 도마를 샀으니까 칼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칼 세트로 샀어요. 1년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. 오, 색깔이 검은색이에요. 회색보다는 좀 더 고급진 느낌? 이것도 매트한 색상이고, 이것도 검은색. 그 다음에 소금. 소금은 요리할 때 필수죠. 히말라야 핑크솔트 구입을 했고,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면 소금이 갈려져서 나오는 그라인더. 히말라야 갔을 때 핑크 소금이 유명한지 모르고 안 사왔었는데,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좀 사는 건데. 이름이 필요하죠.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샀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리 소스. 어제 샀던 칠리 소스는 스프링롤을 오븐에 구워서 같이 먹었는데 약간 다르더라고요. 좀 되직한 제형이라 해야 되나?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한 그 물 같은 제형이에요. 우리가 익숙한 그 칠리 소스.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샀어요. 그리고 오늘은 저녁을 먹어야 돼요. 어제 샀던 라자냐를 해먹을 생각이고. 35분 동안 먹겠습니다. 타이머가 울렸습니다. 냄새가 미쳤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